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2017년도 2회 전력공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21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동기조산기와 전력용 콘덴서 이제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조구상설비죠, 결과적으로. 조구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가 있으면 전기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뭐가 설정될 수 있느냐?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전설로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용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발전소에서 이제 수용가까지 전기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활하게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뭐 전류 쭉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진행할 때또 전류가 전압을 기준으로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될 때, 같게 될 때가 이제 필요하다. 우리는 그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즉,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잡고 설정을 해보죠. 그럼 전압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로 설정을 하죠. 수용가 전압을 V로. 이때 전류가 전압보다 느릴 수도 있고, 세타만큼. 전류가 전압보다, 뭐, 예를 들어 세타만큼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느리거나 빠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기를 동상으로 되기를 바란다. 그럼 느리게 가게 되면은 빨리 가라고 해줘야 되고 빨리 가게 되면 느리게 가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가는 건 느리게 하려면 누굴 갖다 붙여요? L을 갖다 붙여야 되고 느리게 하는 걸 빨리 가게 하려면 C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조상설비. 그걸 제품화시킨 게 L은 리액터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콘덴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형태로 쭉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변전소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L이나 C를 갖다가 붙이자. 그럼 L이나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붙일 것이냐? 이와 같이 이제 변전소에 변압기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이 1차 측이고, 오른쪽이 2차 측이다. 그러면 3차를 설정을 해서 이 3차 건선에다가 몰려. 이제 L을 만들어주는 리액터를 붙인다든지 C를 만들어주는 콘덴서를 붙인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건선에다가 리액터나 콘덴서를 붙일 때 얘네들은 이제 정지기죠, 정지기. 탭을 바꿔가지고 L 값이든지 C 값을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 회전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구야? 동기조산기가. 얘는 회전기입니다. 그럼 정지기하고 회전기하고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최근 트렌드는 정지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전기 자체, 동기조산기 자체 가장 큰 어떤 우리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게 아무래도 이제 사용될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이제 보죠. 동기조산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기조산기와 전력용 콘덴서 둘을 이제 비교한다 이거예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시충전. 이제 동기조산기는 불가능.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는 가능.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동기조산기는 회전기죠. 회전기. 회전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조산기 자체가 L도 만들고 C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그럼 얘가 L도 만들고 C도 만들어서 전기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요. 이때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가 쭉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서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됐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걸 조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만약에 미리 돌려놓지 않으면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때 돌기 시작한다면 효과적으로 L과 C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 동기 조산기를 가지고 L과 C를 조정하는 이제 장비로 쓰려면은 뭘 얘를
돌려놓고 있어야 돼요? 멈춰놓고 있어야 돼요? 돌려놓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측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기 전에 미리 동기조상기를 돌려줘야 돼요. 그럼 동기조상기를 예를 들어 그림을 여기다 그냥 바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선을 이제 집어넣어서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건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예요. 무부하 상태니까 전류가 크게 들어가진 않겠죠. 아주 소량의 미량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 전류로 인해서 선과 대리 사이엔 작지만 전류 걸렀으므로 뭐가? C가 있으므로 시작할 때 C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송전 또는 시충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시송전 또는 시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이다 보니까 굳이 돌는 상태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 미리 얘를 뭐 C를 가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충전은 동기조상기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한 거다. 이 시충전으로 인해서 뭐 전기에너지 원활하게 좀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회전기다 보니까 정지기에 비해서 손실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회전을 시키려면 아무리 작은 전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몰려 토크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코일에 감겨져 있는 뭐 전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동기조상기의 전력 손실이 크고 전력용 콘덴서는 상대적으로 전력 손실이 작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무효전력 조정, 즉 L과 C를 조정하는 패턴은 회전기인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기인 콘덴서는 탭을 바꿔주는 거예요. 단계를 또는 단자를 바꿔줍니다. 그 단자를 바꿔줄 때마다 값이 튀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기는 연속적으로, 정지기는 계단적으로 네,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1, 2번, 2번, 3번 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무효전력의 어떤 형태, 얻을 수 있는 것은 동기조상기는 L과 C. 그래서 지상, 진상 다 얻을 수 있고, 콘덴서는 C만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문제도 종종 언급되는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정리를 꼭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